망가실까? 여러분 이렇게 누워질 수 있어요. 같이 저랑 캠핑하실 분? 네. 카라반 좋은 것 같아요. 저 카라반 사주세요. 제가요? 네. 쿠션도 너무 좋고 이렇게 뭔가 카라반! 카라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팀장님 나오시죠. 자 일단 저희 여기 바로 보이는 이 모델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차차 뒤에, 설명을 해주시죠. 예, 뒤에 이렇게 딱 붙어있잖아요. 네. T-Cube라는 소형 카라반입니다. 아주 효자 카라반이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대기 기간이 1년 가까이 출고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받아보시는 것까지 1년이 걸렸다는 그 진짜 인기 많은 핫한 T-Cube 네. 맞다는 거죠? 네, T-Cube의 뭐 좀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T-Cube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 라인업으로 크게 나뉘는데 지금 보시는 T-Cube D 모델이에요. 아, 요건 D 모델인 거예요? 예, D 모델인데 요 카라반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가격적 면도 있지만 내 집 근처에서 주차를 해놓고 항상 쓸 수 있다. 아~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아, 차량의 길이와 폭, 높이가 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아파트에 지하주차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마 카라반을 구매하시는 분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운전을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아 견인을 해가지고 운전해야 되는 네. 거니까 혹시 운전면허 가지고 계세요? 저 가지고 있죠. 네. 장롱 면허기는 한데 네. 저는 2종. 2종. 어. 2종 면허로도 이 차량하고 견인을 해서 운전을 직접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라반은 제가 알기로 그 견인 면허라고 해가지고 면허를 따로 따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750km를 초과하는 카라반의 중량이 75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형 견인 면허 이상 소형 견인 면허나 대형 견인 면허를 취득해야지 카라반을 견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550kg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 이하니까 이거는 면허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면허 없이 대박! 예, 오.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소형이라고 하니까 좀 작을 것 같아요. 막 다른 옵션이나 좀 더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테리어가 그럼 궁금한데?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을 열고 카라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네. 오! 와, 아늑해. 네, 야외에서는 이렇게 놓고. 여러분, 안녕. 저 카라반 속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 이렇게 좁지만 아늑하게. 짜잔! 카라반은 딱 들어왔을 때 되게 아늑함도 있지만 뭐랄까 되게 단조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테이블로 변환되고요. 지금 이게 테이블이 된다고요? 여러분? 네네, 이게 테이블. 쿠션인데? 네. 진짜요? 네. 오 대박이다. 해봐드려요? 네네. 먼저 일단 안, 이거부터 안 그냥 누워, 한번 보시죠. 누워요? 아 누워야 돼요. 네. 한번 누워볼까요? 세 번째. 자, 제가 또 누워볼게요. 아니 근데 침대가 여러분들 반대편에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도 한번 누워볼게요. 어쨌든 여기도 침대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망가실까 봐. 여러분 이렇게 누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눕고 여러분 보세요. 와 대박. 막 쿠션을 아 이거 밑에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밑에, 아 그냥 쿠션을 네. 제거만 하면 되는 건가? 네. 빼서 요 위에 레일에 걸려. 아, 오 대박. 테이블이 대박. 오 대박. 완성이 됐습니다. 팀들 모두 있을 때랑 이렇게 테이블 하나만 바꿨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그니까요, 너무 달라요. 네, 여기에 올릴 음식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아니 동선이 진짜 단조롭고 좋다. 냉장고가 이렇게 있죠. 냉장고 위에는 바로 이 뚜껑 한번 또 열어보시겠어요? 아 그거 아까 가스레인지. 봤죠? 네. 이렇게 가스레인지 있고 또 이렇게 딱 닫아주고 안전하게. 네. 반대 또 옆에 이거는 그거 세면대. 싱크대입니다. 아 세면대가 아니라 싱크대. 네. 싱크대 이렇게 딱 있고 이제 여기가 침실인 거죠? 네, 아 그렇죠. 아 침실은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아 왜요 왜요? 여기 이제 아, 침대. 네. 잘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보통 두 명 정도가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네. 반대쪽에 아까 한 명. 그래서 총
2-3인용이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의 리모컨 수신부입니다. 아, 그래요? 이 차량에는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에어컨을 키면은 송풍구라 해야 되나? 그게 어디예요? 네, 바람이 나오는 곳이 총 3군데인데요. 아, 3군데가 있어요? 예, 밑에서 이렇게 침대 하단에서 바람이 나오고요. 아, 여기 뒤쪽 옆에, 옆에도 보면 출입구 쪽에도 원형 송풍구가 하나 있고, 옆에랑 그래서 반대쪽에도 있고, 요 상단 쪽에도 아, 여기 있네, 여기.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가 내 집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편하고 쿠션도 너무 좋고 이렇게 뭔가 2인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넓어요. 이렇게 이렇게 넓어가지고 진짜 여기서 자면 꿀잠 잘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카라반이 수납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제가 뭐 바로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이런 거? 어, 여기도 엄청 깊다. 네, 비상 식량 여기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오, 라면 같은 거. 네. 막 문이 없는 수납장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건 아까 냉장고였지만 이것도 수납장이죠? 네, 수납장이고요. 아, 이렇게 어, 여기 안에... 3단으로 심지어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3단으로 다 되어 있고 옷이 다 수납 공간인 게 꼭 서랍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서랍 문이 있다고 해서 수납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고 여기랑 여기랑 거기다가 여기랑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곳곳에 수납 공간이 다 숨어져 있으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작지만 알차다 이런 네. 느낌. 그리고 여기도 옷장이 이렇게 아 진짜요? 와 대박. 오! 옷장도 이렇게 있어요. 네. 와, 이건 손잡이는 왜 있는 거예요? 아, 알겠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잠깐 팀장님 좀 숙여주실래요? 오! 오, 대박! 대박이다! 이게 뭐예요? 쉽게 하시네요. 오, 쉽게 되네. 아니, 여러분, 저 진짜...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팝업 루프라고 해서 팝업 루프? 예, 평상시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고 주행하거나 주차하실 때는 이제 팝업 루프를 내려서 높이를 내려가지고. 낮추는 아 네. 이런 것도 처음 알아가네. 팝업 루프. 우리 흔히 작은 차라고 하면 모닝이나 그런 것도 견인이 가능하대요. 대박이죠. 고개가 있는 차라던가 그런 것만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모닝까지 이제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자세히 알아봤으니까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제가 차량 외부로 나가서 뭐 앞쪽에 A프레임 부분이라든가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럼 할게요. 지금 바로 가볼까요, 여러분? 네네. 지금 여기 앞 카라반의 앞부분이 사실 카라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이 카라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랑 연결돼서 이동하잖아요. 따라가는 거니까. 차량이랑 연결하는 부분, 요 부분을 A프레임이라고 하는데 A프레임이요? 예, A자로 생겼다고 해서 A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A프레임의 요 커플러 부분이 견인 차량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아. 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이드 브레이크요? 예, 관성 브레이크가 설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잡혀있는 상태예요. 아, 여러분 이거는 관성 브레이크라고 관성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수축이 된다고 했나요? 네, 실린더 부분이 안쪽에 있고 이 실린더가 관성에 의해서 압축되고 압축된 힘에 의해서 드럼 브레이크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아, 그렇구나. 저는 연동이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연동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일부 카라반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연동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카라반 같은 경우는 관성으로 작동되는 방식. 브레이크 장치다 보니까 주기적인 점검은 필요해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소형 같은 경우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상태를 점검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점검은 필수 아시죠? 안전이 최고라는 거. 네. 이렇게 이제 가스를 수납할 수 있는 가스 수납함도 있고요. 아, 이게 가스 수납함이에요? 네. 내부에서 이제 히터라든가 가스레인지, 냉장고 같은 걸 사용할 때 가스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어쨌든 물탱크가 들어가는 거죠? 네. 물탱크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T큐브 같은 경우는 내장되어 있는 물탱크라기보다는 아까 로디에서 봤던 것처럼 10리터 포터블 형태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통이 제공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뒷면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카라반은 또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엑셀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라반은 크게 이제
그 바퀴가 달려있는 부분을 축이라고 하는데 축. 축이 한 개가 있으면 원축, 네. 두 개가 있으면 투축. 네. T큐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원축 카라반인데 이 바퀴와 이제 엑셀이 연결돼 있고 이 엑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량이 무게가 한 550kg 정도가 공차 중량이에요. 550kg. 뭐 이 엑셀이 버틸 수 있는 무게는 한 900kg 정도까지 이제 재원이 해당되는 엑셀이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아 대박. 네, 그래서 짐을 캠핑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비상식량 이런 것들도 여기다 넣고 다니실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충분히 싣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되려져 있는 제작되어 있는 카라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때까지 카라반 T큐브 D 모델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더 이제 좀 구체적인 사양이라던가 스펙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을 테니까 더 궁금하신 거 그 외 또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